아, 직접? 아, 아 집에... 라디오 하러 올 때는 어. 셀프 메이크업을? 오. 잘한다, 근데. 오, 잘한다.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 도드려졌다는 거 이 크리픽이었는데 눈썹으로 넘어갔어. 이상한데 저 이거 같대요. 어? 뭐 봐봐. 귀엽네. 귀엽잖아요. 아 근데 이거 눈썹 그린 거죠 그냥. 아, 너무 강아지한테 너무해. 닮았는 귀여워. 어 닮았네. 아, 티셔츠. 네 티셔츠. 오, 감사합니다. 두둔. 티셔츠가 나왔어요. 짠! 와, 근데. 오늘 첫날인데, 또 제시가 또 하필. 짠! 처음으로 받는 사람. 계신. 오늘 나온 거예요, 딱? 오. 저 이거 위에다가 입어도 돼요? 응. 입어만 주신다는 게. 이 위에다가 입으면 되는 거죠? 팬분들 안 좋아해. 난방 위에 입어도 안 이상하겠죠? 어, 괜찮은데? 약간 패션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대학생 룩 같아요. 그죠? 1호 피해자. 어, 예쁜데? 딱 사이즈 딱 맞아요. 제가 이걸 입고 컴백하면. 9월 컴백하면. 어디 딴 데 나가지 말고 그냥 친구께. 아, 이거 입고 그, 저 허락 받았어요. 그, 안무 영상. 아 진짜. 오. 아, 너무 나 너무 유튜브에 너무 남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운데. 안무 영상. 지 입은 거 뭐야? 러브리즈 팬츠 다 볼 텐데. 안무 영상 꼭 찍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이 수달? 바다 듀공 듀공. 듀공이네. 얘가 바다 코끼리, 북극곰, 듀공. 듀공? 듀공이라는. 근데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좀 1코 가능. 그냥 입고 다니면. 1코가 뭐야? 일반 1코 스프. 아. 아, 어떡해. 모르면 배우는 거지. 너무 오래된 건데. 지희 씨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선배 있는 차이. 선배님은 엘리베이터 타면. 아니 이게 아니라 이 머리가 되게 애매한데 내가 하필 어제 미용실 가서 자르고 왔는데 머리가 약간 비슷해져 그래서 앞머리가. 어? 진짜. 이 애매한 앞머리가. 어머. 앞머리가 딱 이 캐릭터랑 비슷해져 그랬어. 근데 컷도 닮았어. 맞죠. 닮았어. 제일 먼저 그. 지어진 별명이 뭐예요? 제일 먼저? 진짜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응? 북극곰, 북극곰? 아니야, 바다 코끼리 아니야? 다 달라, 다 달라. 북극곰이 먼저인 것 같아. 어, 회사 인증했어. 다 운전병이었어요. 세상에. 또? 어떻게 그러지? 또 있어? 운전 또 있어. 몇 명이야? 여섯 명이야? 골든차에도 메인에서도 운전병이야. 어? 골든차일드 매니저? 골든차일드 매니저도 운전병이고 다 운전병이고 골든 남, 여 걸골 파 사장님이 골든. 그러면 사장님이 취사병? 아 이사님이 취사병 이사님이 취사병? 야 뽑고 나니까 다 운전병이야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뭐 토이스토리 봤나요? 아 봤는데 뭘 봤는데? 자, 저희 대본에 있어요. 아. 대본에 있다고? 네. 아니, 다 뽑아먹으려고 그래. 저한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헤드폰 안 쓰지? 안 써줘? 헤드폰 안 쓰지? 헤드폰인가? 아, 핸드폰 안 쓰지, 이런 거. 이제 핸드폰까지 뺏어갔나. 아니야. 그것도 봤어요. 신세계. 어. 어 별로 아니야 신세계도 좋아하는데 그거 좀 잔인하니까.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잔인해서 신세계 나도 잔인한 장면 건너뛰고 보는데. 부르와 이거. 멋있던데. 초반에 막 그 망치 쓰고 막 이런 거. 아 저 저 그 모자 구멍으로 봐요 맨날. 모자 구멍? 모자 보면 이렇게 숨구멍들 있잖아요. 아~ 잔인한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체 모자이크 처리? 모자 구멍 그 메쉬 그 그거? 뭐, 메쉬. 여기 조그만한 거.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 숨. 숨구멍. 이분 이름이 뭐지? 블루 프린팅? 이거 그려주신 분? 아, 그 배템플. 배템 페인팅? 네, 배템 페인팅. 배템 페인팅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이쁘다.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여러분께 좀 뿌립니다. 아 BTU 페인팅. 아 BTU 페인팅. 배노답 삼형제. 저희 다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별로. 하필이면 제일 나중에 온 지혜 씨가 처음 받아가지고 죄송하네요. 너무 좋은데? 배노답 삼형제. 나중에 9월 되면 좀 쌀쌀하면 위에 가디건 같은 거 입었을 거 입으면 예쁘겠다. 가디건을 가리려고. 아니. 붕꼬만 나오면 붕꼬 정도만 나오면 그거는 가능하니까. 붕꼬만 나오게. 붕꼬만 나오면 약간 뭐 그냥 곰인가 보다 멀리서 보면.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9월이 기다려지네. 아 어떠요? 기대됩니다. 출근길에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비 와도 다 우산 쓰고. 우산 쓰고. 우천 취소 없구나 출근길에. 할까요? 할까요?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9월이 9월에 입으시면 그러면 청취율 조사기가 안 불리나 이거 이용해 보려고 10월이야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10월이야? 네 10월 때 되면은 모두가 다 이거 입고 돌아다니라 그래 청취율 1위 청취율 1위였어 여기 진짜 몰랐어요 저. 10시예요. 10시. 대박. 동시간대. 원래 10시가 최고인 거예요 라디오는. 그 옛날 얘기. 아 참 꼰대. 이거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밤 아유. 10시가 최고였던 때는. 아 저는 밤 10시가. 80, 90년대. 저한테는 최고예요. 저한테. 그래. 10시가 짱인데. 왜 자기 전에 하는 게 짱인 거예요. 요즘 자기 전에 라디오 잘 안 들으니까. 요즘 누가. 아니 잠깐만. 얼굴 가리는구나. 얼굴이 쪼꼬매가지고. 조금 낮춰. 좀 내릴까요? 너무 쪼꼬매. 이거로 반대. 그래 좀 내려. 이렇게? 아니. 그대로 내려. 이렇게? 아니. 이게 반대였어. 아니 방금 반대로 잘 이렇게 해서 그 앞부분 머리 부분만 좀 바짝 올려줘요. 그. 이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근데 이거 하면서 조절할게요. 감정. 됐다. 네. 왜 배누르트 입고 화면에 한 번만 화장실을 못 가겠어. 여러분 짬준이 라지 입어요. 예. 아 엑스라지예요 사실. 엑스라지야? 네 라지가 적더라고요. 용접이 아닙니다. 105죠? 예 105. 예 L입니다. 예. 아 엑스라지. 아 화장실 잠깐. 남자 핏 보여주려고 저렇게 가네. 아 들어올 때 보시면 되겠다 제대로. 윤태진이 몰입 날 봐야지 근데. 요즘 지혜 나오기만 하면은 커뮤니티에 짤방이 많이 돌아. 논란? 뭐? 응? 또 뭐 돌았니? 그거 쇠국돌이라고. 아 맞아. 지영군. 우리나라 영화 짱. 아니 뭐 우리나라 영화 싫다는 게 아니라. 저기 배성우 배우님 나오는 거. 꼭 이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TV로 그러면 뭐 뉴스도 보나? 뉴스요? 뉴스는 아침마다 봐요. 아침마다? 응. 진짜 어르신 스케줄이네. 아침에 뉴스. 아침 뉴스 보는 분들이 제일 어르신들인데. 아침에 준비할 때 그냥 켜놓고. 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모닝와이드 일부. 조간신문도 보시고? 아 신문은 안 봐요. 신문은 안 보고. 돈 들잖아요. 돈 들잖아. 제린 고비. 아침 뉴스 아빠랑 같이 보나요? 저 혼자 살아. 혼자 사니까 혼자 본다. 응. 아침 뉴스를. 다들 보지 않나? 아침 뉴스를 누가 봐? 아침에 준비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저는 봅니다. 그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거의 뉴스를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볼만한 게 뉴스밖에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9시? 일찍 자고. 늦게 자. 몇 시에 자? 저 빨리 자면 3시, 4시. 늦게 자면 아침에 자네. 늦게 자면 그리고 8시, 9시 일어난다고? 응. 그럼 일찍 일어나는 거야. 잠이 별로 없네. 정말 잠이 없어. 어르신. 아침 드라마 안 보죠? 아침 드라마 한참 봤는데 그 제가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연기 레슨을 한 배웠었는데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쌤이 혼이 혹시 옮을까봐 아직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나요? 저 너무 좋아요. 그 특히 7시 하는 거. 여러분 걸그룹 아침 뉴스와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아 저녁 7시. 저녁 7시. 아 저녁 7시. 아침 드라마 예전에 봤었는데 일일 드라마? 일일 드라마. 네. 저희 주말 연속. 일일 드라마가 딱 그 제일 어르신 시청자로 잡혀있는 건데 아, 근데, 그거 좋아한다. 근데 그게 시청률이 제일 높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좋아하시는데 혹시 저 그거 오늘 보고 왔어요.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이정은님 사진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너무 재밌어 그거. 아 형제 남매인 거 혹시 6시는 고향도 보나요? 아 그건 그건 아직 안 보고 장모님 취향 어머니 취향인 우리 지혜. 아 근데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 주말인가? 주말 9시 토요일. 아 그건 근데 사실 시청률 막 40% 나오고 그런 거니까 40% 넘죠. 어 그거는 사실 그런데 또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걸로 잡히는데. 그 일일 드라마가요.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여러 개 하거든요. 맞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유 끝났네 다른 채널 또 이렇게 쭉 하다가 9시 뉴스 할 때까지. 맞아요. 9시 뉴스 봐. 9시 뉴스. 9시 뉴스 보고. 짧게 하잖아요. 30분 정도. 그거 하고 10시 드라마. 요즘 10시 안 하는 거 아시죠? 9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드라마. 전 그 9시 반 드라마까지 다 보고 줌마 감성. 예. 혹시 아이패드 없으신가요?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다 TV로 주로 그러니까 네, TV. 저, 근데 한 번 옛날에 선물 받았는데 쓴 적이 진짜 총 5번 꼽히나? 아이패드를? 큰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TV가 있으니까 TV로 봐야 된다. 홈쇼핑도 아니 그건 홈쇼핑 아, 왜냐면 제가 너무 그런 갑자기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일부러 자제한다? 홈쇼핑 같은 거. 왜요? 왜요? 충동구매가 너무 심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동구매 심하니까 좀 멈추는 자제하니까. 근데 왜 웃어요? 아니 근데 이제 느껴지는 그 어르신 감성이. 나 진짜 갖고 싶은 건 있었어요. 뭐? 그 안마 의자. 뭔지 알죠? 이거 진짜 편하긴 한데. 그거. 어르신이네 그냥. 아니 근데 다들 그러니까. 다들 솔직히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갖고 싶지. 집에 하나쯤 있으면. 아, 갖고 싶지. 갖고 싶은데 이게 20대 걸그룹이 최우선으로 나오는 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73도 아니고 63 감성. 93이 아니라 63년생 감성. 저희 어머니가 60이에요. 가? 갈까요? 10번. 꼰대는 현실. 서글퍼도 기죽지 마라. 뚱냥배들이여. 우리는 다른 거였어. 뭐야? 대본에 써놨어.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꼰대된 현실 서글퍼도 기죽지 마라 뚱년배들이여 였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뚱년배라 함은 뚝딱이 연배. 짜잔형에게 90도 인사를 강요하던 뚝딱이를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연배가 뚱년배들. 아, 우리 친구 뚝딱이가 나이를 먹었구나 느꼈다면 뚱년배. 예. 아, 저보고는 이제 뚱년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뚝딱이는 아니지만, 뽀병이 뽀시기 보며 자란 세대라 뽀년배들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저기 마이크 아직 안 열렸으니까, 이따가 물어봐 주시고. 진짜 궁금했나봐요. 예, 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신 거 보니까. 어, 직장인 80%는 자신이 꼰대라는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회사에서 신입사원 대하는 법에 대해 강의까지 듣는다고 하는데 뚱년배, 뽀년배들이 들으면 네, 또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 꼰대 감성도 안아드리고 꼰대에게 당한 분들도 공감하며 이해하는 그런 코너가 바로 꽃묘 꽃묘해라는 코너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옳다고 생각되면 예,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저는 어, 제 스타일대로 가는 스타일이고 어,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두려움 없이 예,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냥 토크는 하는 거니까요. 어, 채팅창에 그게 꼰대다. 악성 꼰대. 최악. 엘리트 꼰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지함은 쏙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새 코너 꽃묘 꽃묘해 불금을 담당하는 주말만큼 반가운 게스트 러블리즈 지혜씨와 함께합니다. 지혜씨에게 긍정 에너지를 받고 싶은 꽃묘분들 모두 모여주시고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켜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사연 보내주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 구도로 통닭 티오더 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중흥토건, 호치킨, 반올림 피자샵,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2588 대리운전, 이브자리, 올바른 소파 자코모, 자담치킨과 함께합니다. 뽀시기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김병준? 아, 김병준. 뽀시기? 어? 이용식. 이용식 뽀시기고 뽀병이고. 뽀병이 김병준 아저씨. 이용식 뽀시기 아저씨. 뚝딱이하고 짜장면 아, 근데 그거는 이거는 뽀뽀뽀 아니야 근데? EBS가 아니라? 아, 그쵸. 근데 그쵸. 그때는 EBS에서 교육방송을 안 보고 우리는 MBC 쪽으로 봤잖아요. 옛날에는 채,
KBS 3TV였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아, EBS가요? EBS, KBS 3TV였잖아. 아니, 무슨. 대박. 방송 역사. 대박. 대박이다. 그, 뭐, 왕룡은 혹시 그 시절 아니시죠? 왕룡은 선배님. 그 시절이지. 아, 진짜요? 왕룡은 아, 선배, 아나운서 아니시고. 아, MC. 그래요? MC. 어, 아나운서로 아는 분들 많은데. 아, 전문 MC 예전 그 시절. 그치. 그냥 뽀미 누나였지. TV 유치원이. KBS. TV 유치원은. 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TV 유치원은 약간 우리가 조금 초딩 때, 아유, 어린애들 방송 좀 봐볼까? 그거죠. 하나, 둘, 셋, 친구야. 아, 이거 아닌데, 그거. 어린이 것 좀 볼까? 이럴 때. 아, 맞아. 되는 거였고, 학교 갈 때. 아니, 뽀뽀뽀는. 그 다음에도 만들어서 오후에 하고 그랬었잖아. 맞아요. 뽀뽀뽀. 뽀뽀뽀. 되게 오래됐어. 나경은 아나운서 뽀미 언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도 되게 오래 했는데 그 뒤에 스토리는 잘 모르고. 아니 그 조여정 씨가 그 어린이 프로그램 MC 하시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내가 어린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오빠 지금 왕년. 아니 왕년은 씨가 뽀미 맞지? TV 출연하는 채 아니지? 그 약간 첫 번째 셔가지고 약간 레전드로 기억난. TV 출연은 누구였지? 김인정님이랑. 넘어갑시다. 이게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아 갑자기 아는 얘기 나와가지고 신나게 얘기했네. 호미 언니 맞아요. 조혜정님. 그치? 네.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이게 꼰대 코너 앞에 약간 군부를 좀 빼야지. 자, 프리선 먼저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슬램덩크 월드컵 추진위원회님, 동시간대 청취율 1위 DJ인 배성재님은 왜 침착맨과 슬램덩크 명장면 월드컵을 안 할까요? 해명해. 아, 할 겁니다. 예, 기다리시고요. 0087님, 원래 팥을 싫어했는데 요새 팥빙수에 꽂혔습니다. 비비땡 아이스크림도 맛있네요. 배삼촌도 팥 좋아하시나요? 하고, 예,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하고요. 예, 제가 싫어하는 건 거의 없어요. 팥빙수는 올 여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었네요. 2931님, 마른 오징어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을까요? 아니면 마요네즈 간장 조합에 찍어 먹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추장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뭐 편한 걸로 드세요. 1527님, 같이 못 소리던 친구가 여친이 생겼습니다. 씁쓸하네요. 위로 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수요일 코너 많이 들으시고요. 김민우님, 운전면허 딴 지 6년 된 장롱면허 보유자인데요. 친형한테 운전연수를 받을까요? 그냥 학원을 갈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다쿠. 예, 학원 추천드립니다. 가족끼리는 운전연수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왜 학원에서 돈을 받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성님, 지혜 아디다땡처럼 배영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급궁금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청취자 여러분이 그려주신 그림 브랜드도 참 좋아하고요. 그냥 브랜드는 저는 딱히 가리지 않습니다. 예, 스포츠 관련 브랜드는 다 좋아하죠.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사람이 나오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흥선재원군, 떠오르는 유교돌, 러블리즈의 유지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었죠. 그래서 지혜 씨의 영화 취향, 겨울왕국 안 보고, 라이온킹 안 보고, 토이스토리 안 보는, 예, 그리고 어벤져스는 정말 열받게 엔드게임만 하나 띄고 보는. 아니,
근데 그것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마지막에 죽어요. 누구? 아이씨.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요? 예. 안 보시신 분도 계십니까? 그렇죠. 아. 저희 그 스포 공소시효가 한 2년 정도니까 2년 정도까지는 예, 참아주셔야 되고. 아. 예. 이게 10년 동안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아.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뭐냐고. 예. 아, 오늘 보려고 했대요? 예. 아. 자, 아무튼. 애니메이션은 그냥 만화에 불과하고 또 외화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사람이 일단 나와야 되고 한국말 해야 되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만 본다. 그리고 외화도 더빙. 더빙 된 거 본다? 왜요? 지혜씨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저 더빙 된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저는 사실 그 왜 더빙 된 거 안 보세요? 저는 전 그리고 제가 더빙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존중합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맥가이버 뭔지 모르시고 아 들어보는 봤어요. 하긴 저도 어렸을 때는 더빙된 외화, 더빙된 미국 드라마 이런 것만 봤으니까. 아, 그렇군요. 와, 어떤 취향인지 알겠습니다. 예. 성우협회 흐뭇이라고. 그쵸. 배한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맥가이버 해주시고. 키트. 예. 엑스파일. 알아요. 스컬리 멀더. 알죠. 그쵸. 멀더? 이거 예. 알죠. 스컬리 어디에요? 뭐 아유. 예. 그, 짱.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알게 됐고요. 자, 아무튼, 그, 저희가 뭐 숙제를 내드린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토이스토리를 혹시 보고 오셨는지 제가 봤어요. 토이스토리 1 보셨고 아, 순서대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예. 1 보고 2 보다가 드라마할 시간이라서 껐어요. 아 토이스토리를 보다가 중간을 끌 수가 있다? 네. 근데 이게 토이스토리가 왜 토이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징그럽던데? 애기들이 보기에는 조금 장난감들이 징그럽다? 좀 너무 잔인하던데? 잔인하다? 애기들이 약간 어덜트 스토리였어요, 진짜. 이게 무슨 얘기죠? 약간 좀 잔인했어요. 아, 약간 뭐 미스터 포테이토 같은 캐릭터들이 눈알 빠지고 뭐 이런? 아니, 막 이렇게 로켓 달아가 폭죽 예, 예, 예. 달아서 막 날리려고 하고 막 아 그런 것들이 약간 장난감들 입장에서 좀 잔인하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딴 거 본 거 아니죠? 아니요. 딴 영화 본 거 아니에요? 그 넷플릭스 맞죠? 넷플릭스 지금 어디를 지금 가린 거예요? 그 글자들 중에? 아니 그때 내가 땡플릭스 렉스라고 예. 해가지고 땡플렉스 네, 땡플릭스 예. 맞나?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알겠습니다. 아, 그거, 뭔 말인지 알겠다. 네네네. 네. 하나는 가려주세요. 아, 네. 땡튜브, 땡플릭스, 이런 식으로. 예. 시즌 그러면 2 중간까지 보다 껐다. 네. 그리고 뭐, 드라마 끝나고 다시 봐야지 너무 궁금해 미치겠다. 너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아니, 도대체 그게 제일 재밌으셨다면서요? 아니, 토이스토리 3를 보셔야 돼요. 아, 그냥 그럴 것 같아. 근데 토이스토리 3가 예. 그 2 나왔을 때보다 되게 간격 길던데? 기간이?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1, 2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 시절에. 대성공을 거두고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3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아니, 이게 1, 2로 잘 끝내놓고는 왜 3를 굳이 만들어?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왜 괜히 이걸 부활시키냐, 돈벌이 하는 거냐 하는데 3가 1, 2 합친 것보다 더 명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보고 올게요. 아, 못 믿겠다. 네, 근데 저는 일단 1을 다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감명을 느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1인 1도? 네. 알겠습니다. 2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중에 2를 조금 제일 덜 재밌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 재밌는데 일단 1, 2가 그렇게 막 몰입이 안 된 거네요? 1은 몰입해서 봤어요. 아, 그래요? 옜다 하는 느낌으로. 근데 좀 예. 징그럽던데. 알겠습니다.
아, 성재형 그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면 있고. 예. 자, 알겠습니다. 컴백 준비로 한창 바쁜데 토이스토리 그래도 보려고 네. 노력하셨네요. 나 봤어요. 토요일. 하지만 나는 일일 드라마가 더 좋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조금 지혜 씨랑 얘기를 나눴는데 TV 편성표가 되게 방송국들이 90년대에 가던 그 편성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아침 뉴스 일단 일어나서 보시고 그다음에 아침 드라마 보시고 그다음에 일일 드라마 저녁에 보고 저녁에 그것도 세 편 방송 3사 걸 다 보시고 세 편 따다닥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케이블로 넘어가서 9시 뉴스 좀 보다가 네. 케이블 쪽 드라마 보고 예 알겠습니다. 케이블이란 단어 자체가 좀 이제 종편이라고 많이 하긴 하죠. 예. 케이블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제가 쭉 매주 GH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더빙된 외화 좋아하시고. 네, 진짜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지금. 네네. 자 토이스토리에서 뭐 제일 난 저 캐릭터가 너무 좋아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 봤는데 이름이 저... 안 들어온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1편 기억나세요? 1편이요? 네. 그럼요. 1편에서 그 카우보이 이름이 뭐죠? 주인공이죠. 주인공! 주인공 우디! 톰 행크스! 누구요? 버즈? 그 둘이 주인공이에요. 그 로봇이랑 로봇! 그 버즈랑 그 버즈랑 그 누구라고? 카우보이 우디 예. 우디가 저쪽 건너편 그 나쁜 애 집에 갇히잖아요. 예, 예. 시든가 써든가 하여튼 그 집에 갇히는데 건너편에서 구해달라고 예, 예. 창문 열고 하는데 그 감자 아저씨가 감자 미스터 포테이토 예 아 됐다고 하고 가는데 마지막에 그 강아지 스프링 강아지 예, 예. 슬링키 아 걔도 이름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몰랐어. 걔, 저는 걔요. 누구야? 그. 강아지가 제일 좋았다? 강아지. 아, 슬링키. 너무 착해 보였어요. 아, 스프링 강아지. 얘는 도와주길 원했는데, 예. 이 포테이토가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예. 너무 슬펐어요. 아, 부분이 좀 슬펐다. 가장 기억나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디와 버즈라든. 네. 예. 로보트. 버즈는 로보트고, 우디는 카우보이다. 카우보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자 로봇하니까 저희 무슨 마징가라든가 태권부 이런 그 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K컵 이런 거. K컵이 뭐죠? 아 아세요? 아시죠? K컵스 그건 비밀이야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TV에서 해주던 만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다음 코너가 꽁짝꽁짝했는데 코너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지혜 씨가 반대로 어떻게 이걸 안 봐요 싶은 뭐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뭐예요? 저는 요번에 본 거. 네. 아, 그것도 갑자기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그거. 아, 벌써 개봉했나요? 네, 5일날 개봉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인생 영화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인생 영화가 늘 볼 때마다 바뀌어요. 아, 그때 보면 그게 인생 영화급이다. 최신작. 최신작. 오. 진짜 재밌더라고요. 황정민 씨, 이정재 씨 나오는. 잘생겨서. 이정재 씨 잘생겨서? 응, 잘생겨서. 볼 때 볼맛 나는 영화. 볼맛 나는 영화. 멋있는 영화. 예,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 그 배우 나오면 기분이 좋아. 그 약간 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캐스팅 자체가 되게 멋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아, 옆에는 불맛 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보고. 알겠습니다. 인생 영화는 뭐예요, 근데? 인생 영화요? 예, 진짜 나 이거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본 영화. 저 그 옛날에 엄청 많이 봤던 게 말할 수 없는 비밀 아세요? 아, 그럼요.
피아노 그 그렇죠. 명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 다여섯 번 본 것 같아요. 대여섯 번. 네, 대여섯 번. 네. 다여섯 번도 참 80년대에 많이 듣던 용어인데. 아, 저 근데 좀 이렇게 열 셀 때 이렇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있잖아요. 아. 다여섯 번.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친근해요. 점점 더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대여섯. 평균 나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지혜 씨를 영입을 했는데 네. 정신적 나이는 사실 거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간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올라간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지혜 씨와 함께하는 꽃묘 꽃묘해.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풀고 가는 코너 속의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배 그리고 제 쿵짝쿵짝해. 코너 제목처럼 우리들이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게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VS 놀이하는데요. 두 사람이 통하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두 사람이 안 통하면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없습니다.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보답의 선물을 드리니까 일단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쿵짝쿵짝해 오늘의 VS를 발표합니다. 바로 쫄쫄 굶고 잠 못 잔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하나만 선택한다면 잠 대 밥입니다. 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한 시간? 예, 한 시간 쫄쫄 굶고 잠 못 잔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 이거 좀 안 맞을 것 같아. 잠 대 밥. 네. 하나, 둘, 셋. 밥! 우와, 오! 대박. 진짜 밥이세요? 저 완전 밥. 당연히 밥 아니에요? 그죠? 밥 먹자고 하자는 건데 밥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 일인데. 예, 당연히 밥이죠. 맞아요. 먹고 자도 되고. 맞아, 맞아. 예. 먹고 자면 물론 돼. 먹고 못 잔다고 해도 당연히 밥을 먹을 겁니다.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맞아요. 그죠? 예, 그렇죠. 뭘 아시네. 뭘 아시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밥을 선택할 거라고 누구든 예상할 수 있었고. 진짜요? 아, 지혜 씨는 졸려도 밥을 선택한다. 네. 저는 당연히 잠 선택하실 것 같았어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뭐? 아니, 나이.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나는 안 먹고 잘게! 이런 느낌? 보통 많이 그러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겨울잠 잘 것 같다, 뭔가. 네, 약간. 알겠어요. 자, 지혜 씨는 밥을 뭐? 저는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역시 어르신 느낌. 아까 들어보니까 잠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 일찍 일어나시고. 잠 하루에 4시간? 오. 너무 조금 자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이. 하루...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된댔어요. 누가요? 나폴레옹이. 야, 정말. 공부 잘하는 티나죠, 되게. 예예. 예. 나폴레옹 명언집 읽었나요? 아니면 뭐 화장실 써 있는 그런 거? 제폴레옹. 예. 나폴레옹이 몇 살까지 살았죠? 아무튼 오래 못 사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서프라이즈 보고? 아니. 서프라이즈에 나폴레옹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서프라이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옛날에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런데 그 컴백 준비 때문에 더 못 자겠네요, 이제? 아니요, 저희 컴백,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좀 뭔가 약간 좀 그 연수가 차니까. 짬이 있다. 쌍지혜 씨 나온 게 짬 얘기였군요. 그 약간 좀 그 연차가 쌓이니까. 예. 연차가 쌓이니까. 짬바가 있기 네.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연습할 때도 그냥 한 번에 빡! 빡! 한 번에 빡! 하고 그냥. 예. 옛날에는 예. 뭔가 되게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막 진짜 아침 7시까지 하고 이랬었는데 오. 이제는 진짜 딱 두세 시간 딱 하고 끝나고 다음날 두세 시간 딱딱딱딱 하고 그래야 집에 빨리 가니까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요령이 생겼다. 네. 요령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짬이 차가지고 귀찮아진 건가요? 요령이 생긴 거죠. 요령이 생긴 거다. 네. 병장 마인드. 오래 한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요. 아시죠? 맞아요.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유는 드라마를 봐야 돼서. 진짜 그게 중요해요. 삶을 낙. 낙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거나 할 때 알람 맞춰서 놓고 일어나나요? 아니면 알람 맞추죠. 알람 맞춰. 바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또 몇 번 뒹굴거리다가? 저 몇 번 뒹굴어. 몇 번. 그러면 숙소 생활할 때 러블리즈 멤버 중에 제일 잠이 많은 멤버는? 저요. 4시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제가 한 번 자면 거의 하루 종일 자요. 아, 몰아자는 편이다? 네. 한 번 자면 거의 하루 종일 자고 꼭 제가 스케줄 있는 날 꼭 잠을 잘 되게 늦게 자요. 스케줄 있는 날 전날엔 꼭 늦게 자서 만약에 새벽 4시 막 이럴 때 픽업이면 막 거의 2시, 3시에 이때 잠들어가지고 오, 거의 못 자고 바로 나가고 네, 막 애들 나갈 때 일어나고 막 세수하고 나가고 그냥 바로 그래요. 아, 진짜 쪽잠 자고 자 저희는 밥입니다. 맞아요. 예.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쿵짝쿵짝기 결과는 통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챙겨줄 수 있게 됐으니까 피드백으로 문자나 고릴라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레이 로꼬의 하기나 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버즈는 로봇가 아니라 외계 우주인 아니야? 외계 외계 탐사. 완전 버즈랑 똑같은 말 하네. 그러니까. 로봇 막. 버즈 아니야 버즈? 버즈가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막. 어. 약간. 지금 깜짝 놀랐네. 그니까. 성재 선배 열받게 하는 방법 있겠네요 이제. 이말년보다 더 열받게 하는 방법. 가능인데 가능? 열받게 가능? 진짜 카우보이. 근데 빨리 3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3. 거기서 감동받지 않으면 진짜 열받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인간 판독기. 이거 울어야 인간이 돼. 나 봐야겠다. 오늘 밤에 가서 볼게요. 네, 인증샷 찍어야지. 버즈는 그 스타크래프트 테란 정도 아니야? 그 약간 인간이잖아, 그건. 그지 우주인 아니야 우주인? 다 뭐 어떻게 돼? 우주복 입고 있는 거죠 우주복. 다 어떻게 돼? 아니 그 봐 그냥 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스포 없이. 아 지금 내용 결말이 뭐야? <있어요. 웃음> 근데 그건 이게 되잖아요. 그 초반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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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말고 그게 10년 뒤에 나온 거를 이제 알고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10년 뒤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근데 이게 그게 재밌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본 사람들도 실제 어른이 돼서 그걸 봤을 때 이게 엮이는 감동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스포당하고 스포 뭐 이렇게 알고 그런 걸 겁내지 않는구나. 내용 알고. 알고 봐야 더 재밌어요. 아니,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이 아니 뭐 옛날에. 주라기 공원. 언니 나 저는 근데 나 남자. 월드 나왔어. 아니 주라기 공원 월드 말고. 월드 나왔 주라이 공원 나왔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거 이렇게 초반에 헬기 타고 이렇게 주라이 공원에 내려가는 거 그 씬 있잖아 초반에 그 주인공들 태우고 그 시절이 뭔지 알아 근데요 그걸 이렇게 나는 혼자 보고 싶은데 엄마가 굳이 이모들이랑 같이 보자 그래서 이모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모들이 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위험하게 그러는 거야. 몰입 안. 아 근데 지혜는 너만의 인형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아끼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어? 장난감? 무민. 저 무민 별로 안 좋아해. 무민 별로 안 좋아. 무민이 별명이면서? 무민 별로 안 좋아. 왜? 그렇게 막 애정이 가진 않던데. 애착 인형이 네. 없구나. 애착 인형은 아니다. 애착 인형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인형 같은 걸 안 좋아했었어요. 뭘 좋아했는데? 진짜 장난감 칼. 칼? 진짜 미니카 이런 거 좋아했다니까요? 미니카. 그래 미니카로 대입해서.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거 안 봤어. 그건 좀 나중에 나왔잖아요. 저 커서. 열받은 것 같은데? 열받으신 것 같아요. 열받았죠? 열 받았는데. 아니. 입이 간질거리죠? 아니야. 존중. 제시가 인권이었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 직속 후배였으면. 직속 후배였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 존중. 이게 뭐, 룰이 있나?
저요. 취준. 꼭 그래도 잘 맞잖아요. 공짝 그러네. 밥, 잠 이런 거.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의 금요일을 담당하는 금요요정 러블리즈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본 코너 꽃묘 꽃묘에 어떤 네. 코너인지 지혜씨가 소개해 주시죠. 꽃묘 꽃묘에는 은근히 기분 나쁜데 저 꼰대인가요? 하고 묘한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꼰대 지수를 별점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꽃묘한 사연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가 광고 나갈 때까지 광고 타임에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광고 그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 자, 본격적인 꽃묘 사연 4852님 거부터 볼까요? 네, 4852님이 아직도 종종 생각나는 작년 1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요. 2차는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후배 둘까지 넷이서만 갔습니다. 팀장님이 꽤 취하셔서 내내 마이크를 잡고 본인 노래만 부르셨는데요. 이럴 때 당연히 옆에서 같이 흥을 맞춰드리고 탬버린 치는 게 예의 아닌가요? 후배 하나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후배 하나는 여친이랑 통화한다고 잠깐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고 말없이 집에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상한 거 맞죠? 자, 회식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차를 팀장님, 그리고 3852님, 그리고 후배 둘, 이렇게 넷이 갔는데, 노래방,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노래방은 좋아하는데, 예. 불편한 사람들이랑 가는 건 누구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노래방을 너무 싫어하는데, 아, 저는, 진짜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 진짜요? 예. 남의 노래 듣는 건 더 싫고, 오. 그리고, 대박. 노래방을 이제, 가면은 이제 위아래가 되게 강해져요. 왜요? 보통 회사에선 그래요. 저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제일 좀 나이 많은 분이 있다. 연차가 제일 높은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좀 맞춰주는 분위기. 아~ 이게 별로더라고요. 예. 그 TV에서만 보는 그런 게 아니구나. 직장인 회식. 그렇죠. TV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실 반영이에요. 예. 부장님 뭐 이런 분들과 가면은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선곡해드려야 되고 맞춰드려야 되고. 언니 러블리즈 예. 좋아하면 좋겠다. 예. 러블리즈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예. 아무튼. 죄송한데 팔이 자꾸 닿아가지고. 아, 나 여기.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뭐 회사 높은 분들과 가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그냥 러블리즈 멤버들이랑만? 아니, 이사님이랑 자주 간 적 있어요. 예전에. 어. 저희는 이사님이 너무 거의 가족같이 지내서. 그분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맞춰주고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아, 맞출 생각 없다. 네. 예. 그냥 너무 편하게 놀아가지고. 그래요. 노래방에 국룰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간주는 건너뛰어야 되고. 아, 간주 건너뛰기. 예. 1절 한 다음에 2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있으면 망설임 없이 꺼버리고. 그렇게 끄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 예의 없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에서 마이크 안 놓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죠. 마이크 안 놓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저희가 먼저 예약해야죠. 예약을 빨리 하면 된다. 그래요. 역시 또 가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국룰을 정하고 있지 않네요. 노래를 굳이 연습실에서도 많이 부르니까. 그렇죠. 예. 또 굳이 거기 가가지고 노래방까지 가. 내가 불러야 돼.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저 연습실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아,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네. 혼코너도 가보셨습니까? 혼코너 자주 가죠. 혼코노 간다. 네. 아, 그러니까 혼자. 응. 혼자 코인.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요? 응. 뭐 불러요? 그럼 보통? 저 거의 진짜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있어요. 혼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노래방에서 푼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스트레스요? 네. 이것저것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힘든 것도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시나요? 발라드? 아니면? 전 발라드 많이 안 부르고요. 우리 노래? 아니, 우리 노래도 많이 안 부르고요. 저희 노래 어려워서 못 불러요. 잘.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저는 제 파트만 잘 불러요. 아, 어려운 파트는 다른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노래 자체가 좀 높아요, 엄청. 아, 이게 다 걸그룹들이 하는 변명이긴 한데 예. 저희 노래 자체가 진짜 높아요. 아, 충격 고백. 그래서 러블리즈 멤버가 러블리즈 노래 어려워서 노래방 잘 안 부른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나는 거. 신나는 거. 괜히 우울한데 가서 우울한 노래 가서 불러봤자 소용없잖아.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4명 멤버가 노래방 갔는데 서열상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머지 밑에 두 후배가 마음에 안 들게 핸드폰만 하고 하나는 여친이랑 통화하다 도망가고 이러면 열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꼰대인가요 아닌가요? 약간 반? 반쯤. 아 근데 원래 2차 자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가기 싫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1차 끝나고 팀장님이 아 노래방 갈까? 이럴 때 넘버 2인 2485님이 아 예, 1차까지 하고 다 그냥 보내시죠. 맞아. 이렇게 했으면 후배들이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밥 먹을 때 핸드폰하고 뭐 여친이랑 통화하다가 안 들어오고 그거는 잘못된 거겠지만 네네. 2차까지는 굳이 가야 되나 싶어요. 아 좋으니. 제가 그렇죠?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가 딱 이 넘버 2가 됐을 때 다 보냈어요. 집에. 해산! 어, 예. 멋있어. 예. 그런데 또 놀고 싶었던 후배들은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또 모아서 놀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혹시 혼자 빠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저는 노래방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아. 예. 자 그럼 이분의 꽃묘 점수는요? 저는 한 3.5 드리겠습니다. 3.5. 예. 저도 적절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익명황님 거 볼까요? 네, 익명황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상사분이 퇴근 시간쯤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한 주먹 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오늘 낮에 한 번도 커피를 안 타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싸가도 되지? 문제 있나? 이러는 것 있죠. 이것도 엄연히 횡령 아닌가요?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게 제가 젊은 꼰대인가요? 라고. 근데 이분 꽤 그 강단이 있는 분이네요. 회사 상사가 믹스커피를 한 움큼 집어가는데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보통은 말을 못할 텐데. 저는 가지고 가시는 분도 약간 꼰대 같죠. 가져가시는 분은 예 지금 이거는 횡령 느낌.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익명황님. 예. 아 근데 이거는 딱히 꼰대라고 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꼰대는 아닌 것 같고. 네. 잘못된 걸 집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믹스커피를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예. 몇 개 정도 가져가면 그거는 그래도 공용 비품이긴 한데 몇 개 정도 들고 가는 거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이제 믹스커피들이 많이 꽂혀있지 않습니까? 한 3개? 3개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왜냐면 밤에 뭐 집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커피가 야근요. 뭐 없으면 그냥 믹스커피 따라서 여기 있는 거나 가지고 가서 먹어야겠다. 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야근용으로. 나저씨에서 아이유 씨가 몇 개 먹었죠? 집에 와서? 두 개. 일단 두 개는 오케이고 세 개. 저도 세 개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씩 가져갈 거 아니면. 근데 이분은 한 주먹을 싸갔다고 하니까 이만큼 들고 간 거예요. 이거는 용기. 인 크림 베개.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용기 있게 지적한 것이다. 예, 그러면 믹스커피 같은 대표적인 비품 말고 가끔 좀 여유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과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좀 많이 챙겨요. 과자? 러블리즈는. 들고 가요? 러블리즈는 과자 챙겨요. 도둑이 여기 있었네. 아, 그러니까 막 무슨 과자 있어요, 보통? 사인? 회사에. 사인회 같은 데 가면 예, 예. 거기에 저희 막 과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대기실에. 아, 그렇죠. 대기실에 있는 그리고 거. 그리고 막 아니면 뭐 행사 같은 데 가면 대기실에 과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솔직히 행사 전에는 안 먹고 안 먹어 의상 때문에. 근데 아 근데 그거는 행사장에 있는 건 러블리즈 먹으라고 놔둔 거기 때문에 그건 싸가도 사실 뭐 횡령이나 절도급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 아니라 이제 울림 뭐 소속사에 연습실에 비품이 쌓여 있는데 그걸 들고 갔다 그런 적 있어요? 아니 회사에 안 쌓여 있던데. 아 회사는 없다. 네. 울리면은 네. 그런 탕비실 같은 거 없다. 탕비실 없어요. 아 회사에 있으면 그냥
먹어도 돼요 하고. 그렇죠. 그건 뭐 사실 오케이입니다. 예, 그건 허용. 하긴 뭐 비품이 없진 않고 아마 그 행정 보는 분들 사무실은 있겠죠. 아, 거기. 예, 아이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없지만 흑님이라고 하실 분인데 아마 아, 있을 겁니다. 그거 없는 회사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예. 잘 살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꽃묘 점수 용기 있게 제보한 익명황님. 이분의 꽃묘 점수는 약간 1점? 1점? 왜냐하면 자기가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제보니까. 아, 그 자기 돈으로 산 거 아니니까. 어, 네 돈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예, 팩트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비품 담당일 수도 있다. 비품 담당이라면? 비품 담당이라면? 예. 그거를 개수를 계속. 아, 그건 좀 걸리겠다. 좀 짜증나죠. 그건 짜증나지. 네, 그건 짜증나죠. 내가 비품 담당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비품 담당인데 이제 사장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월간 비품도 돈이니까 정산을 맞아, 하는데 맞아. 아, 커피믹스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맞아. 이러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담당이면 인정? 나 담당이면 인정. 그건 0점? 응,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커피믹스를 사장님이 이제 커피믹스 안 둬도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다들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 맞아.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한 움큼씩 믹스커피를 싸간 분이 회사 사장님 아들이다. 그럴 경우에는. 아, 사장님 아들이 설마 믹스커피를 싸가겠어요? 모르죠. 작은규모 회사면. 사장님 아들이면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예. 아드님이 그러셨다고 말해야죠. 아, 일러라? 일러라죠. 당신 아들이 다 써, 들고 사실, 갔어요. 사실은 아드님이. 극단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게 최고인 거예요. 특수관계인이긴 한데. 일른보가 되라? 일러라, 일러라, 일른보래. 너무 옛날 운율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옛날 운율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정말 추억 속에서 까먹고 있었던 그 운율을. 예. 거의 시조 아닌가요, 그거는? 예. 자, 샤이니의 드림걸 듣고 돌아옵니다. 고려가요급인데, 진짜. 그건 언제적이야? 아, 저희 많이 하는데. 그래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뭐. 맨날 뭐 이러면 그러는데. 얄리얄리 얄리아송 그거랑 그것도 해요. 그것도 해요? 얄리얄리 얄리아송 얄라리 얄라. 뭐 할 말이 없네 그것까지 하면. 야. 어떻게 되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알지. 아니 그게 너무 옛날에 잊혀졌잖아. 향가 청산별. 사월이. 이 뭐라고 불러도 되나요? 사월이래요, 사월이. 조선지의 제별곡. 일일이야. 라떼퀸, 라떼퀸. 아 근데 라떼도. 저희가 라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 아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 약간 딱 그 시기에 걸쳐진 것 같아요. 뭘 걸쳐져 그냥 꼰댄 거지. 아니요. 어? 뭘 걸쳐져 윗세대를 다 그걸로 몰아세우지 마. 저희가 딱 걸쳐진 거기만 그런 거야 거기만. 걸친 게 아니라 그냥 거기만 그런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멤버들까지 끌어들이지 마. 아니에요. 저희 멤버는 하나예요. 하나. 유지에만 꼰대인 거야. 아, 유지는 러블리즈예요. 뭘 러블리즈를 다 끌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꼰지애가 아니라 꼰블리즈다? 나 저희 꼰블리즈요. 누구야? 지난 시간에는 자기네 그 팬들 꼰대들이라고 그러더니. 원래 팬들이랑 가수가 팬들이랑 아, 원래 통한다?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같아졌다. 내가 보기 혼자 그런 것 같은데. 꼰블리너스.
저희 원래 별명이 쪼블리지였거든요. 네. 쪼잔해서. 쪼잔한 건데. 물귀신 작전으로 하죠. 세상에 어떤 걸그룹이 자기 팬클럽을 꼰대들이라고 하면서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으로. 아유, 우린 하나니까.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걸그룹 최고의 꼰대 유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듣는 동안 또 열렬한 토크를 나눴는데 보니까 본인 그 팬클럽들도 꼰대력이 있다. 네, 그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고 러블리즈 멤버 전원이 꼰대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지혜 씨만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전 그래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나는 할게요. 꼰대 아닌 편이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다 똑같이 꼰대예요. 아니 근데 꼰대 아닌데 저희가 볼 땐 꼰대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맨날 매니저분들이 저희 보고 꼰대래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꼰대인 거예요. 예. 꼰블리즈 꼰블리너스. 아, 저희가 딱 예. 걸쳐진 그 시기라서. 뭘 걸쳐요. 그냥 꼰대인 거지. 자꾸 시대가 나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예. 아닌데. 됐고요. 연좌제 반대합니다. 자, 민준호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민준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조교인데요. 요즘 후배 학생이 한 명 알바로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같이 생활 중입니다. 둘이 조교실에 있었는데 이어폰이 필요해서 찾다 보니 그 친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있길래 이어폰 좀 달라고 했더니 자, 받으세요 하면서 던져주더라고요. 자리가 멀리 있긴 했지만 손이 안 닿으면 걸어와서 갖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윗사람인데 던져주는 걸 받으니 기분이 묘한데 이거 제가 꼰대인가요? 야, 일단 민준호님은 조교입니다. 조교고 후배가 알바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그 이어폰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랬더니 그분이 던졌다. 예. 만만하게 생각한 건가? 약간? 만만하게 생각했다기보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교님이 뭔가 시키는 데 익숙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야, 고지 갖고 와봐, 일로. 이렇게 한 건데 본인이 가도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학생이 보기엔 없었던 거죠. 그 약간 좀 화가 나서 짜증나서. 제가 보기에 학생이 약간 이거는 쌓인 것 같아요. 뭐 쌓였는지 모르지만 말투가 일단 중요했을 것 같고 누구야 저거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제가 보기에 알바가 이 조교의 어떤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죠. 예. 잠깐 도와주러 온 거니까. 지금 이게 뭐 갑을 관계도 아니고, 예. 이거는 그리고 이 후배가 어떤 톤으로 했느냐도 중요하죠. 후배도 약간 스포츠 느낌으로 소개 받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사실 기분 안 나쁘죠. 예. 네.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슉 이렇게 약간 됐죠? 약간 예. 던졌으면 또 아니고. 그리고 약간 오버핸드 스로로 던졌느냐랑 언더핸드로 던졌냐도 약간 그렇죠. 이렇게 약간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예. 아, 약간 중요하네 그게. 예. 노룩 패스였으면 진짜 이거는 화가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상황을 좀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기 나온 거만 봤을 때 민조교님께서 가서 가져와도 되는 건데 사소한 거랍시고 남을 시킨 게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앉아 있어요. 네. 예, 근데 지혜야 그 폰 좀 갖고 올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왜요? 아,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네. 아. 예, 네. 그건 아니다. 아, 몰라. 아, 근데. 예. 알바인데 잠깐 도와주러 온 건데 예. 아랫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죠. 부하 직원도 아니고 사실 부하 직원도 이게 일을 약간 수발드는 느낌으로 일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배우려고 하는 가끔 뭐 보면 제가 복사기 근처에 앉아 있어서 네. 성재가 그 복사기에 그 복사해서 갖고 와라 이러면 이제 본인이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굳이 저한테 시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완전 화나겠다. 그죠.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아니, 저는 안 그러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연희야, 물 좀 떠올래?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절대 안 그래요. 아 연희 연희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동생인데. 네, 꼭 전해주세요. 무서워요. 아무튼 던져서 누구한테 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스포티한 감성 빼고 그냥 진짜 약간 무례하게 누가 던졌다. 어 그런 적은 없다. 귤 같은 건 사실 던지는 게 더 친근한 거 아닌가요? 멤버들끼리는 서로 던지는 거 기분 나빠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거 성격을 아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혜 씨였어요. 민주교님 상황이 후배가 던졌어요. 그럼 다음부터 던지지 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말해야죠. 나중에 아, 따로.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다. 따로는 아니고 바로 말해야죠. 둘밖에 없으면 바로 말하고. 바로 말한다. 뭐 다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따로 말하든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어, 뭐 아니면 카톡이나 막 그런 걸 땡, 그 뭐 SNS나 말하거나. 네네네. 그래야죠. 다 얘기해놓고는 왜 갑자기 땡톡과 SNS라고 점점 더 카테고리가 올라가나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 상황. 이럴 때 그냥 던지지 말고,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후배라면서. 선배인데. 지위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 후배라고 써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배인데,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진실의 방으로. 어, 꼰대 같다. 내가 말하면서.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말하는 게 솔직히 약간 이 민조교님께도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민준호님은 꼰대가요 아닌가요? 꼰대죠. 몇 점 주실 겁니까? 꼰대 점수? 별점? 4? 4점? 4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주는 게 맞겠죠? 저도 4점 봅니다. 물론 이제 민조교님이 진짜 뭐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예를 들어서 이 후배까지 포함된 전체 팀원 공동 프로젝트라서 바빴으면 예. 사실 달라고 갈 수 있는데 달라고 했는데 던지는 것까지는 예, 감안했어야죠. 아, 예, 진짜 바쁘면 던져도 기분 안 나빴어야죠. 맞아. 예, 보니까 그 정도로 바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일어나기가 귀찮으셨던 것 같은데 아, 기분 나쁠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바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갈 여유가 있었으면서 던지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예. 자, 다음은요. 익명채님. 네, 익명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학생인데요. 동아리에 1학년 학생이 한 명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로 번호를 교환할 때쯤 제가 선배고 나이도 많으면 벌써 웃겨. 제가 번호를 말하고 후배가 번호를 받아 적든지 어? 번호를 지 핸드폰에 받아 눌러서 저한테 본인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저한테 전화를 걸고 그렇게 번호를 전화 서로 교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대뜸 선배 제 번호 부를게요.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010 뭐 땡땡땡땡 하면서 지 번호를 부리 지래 지. 지 번호를 부르길래 제가 번호를 먼저 저장하고 후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편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 해주셨네. 예, 예. 네. 심지어 선톡이랑 선 문자도 안 와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거슬리는데 제가 꼰대인가요? 아, 일단 뭐 5점 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이건 6점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인데 이미 지금 너무 감사한 건 꼰대력이 충만한 상태로 그 필력을 그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오늘의 우승자가 나오셨는데 대학생인데요. 동아리에 1학년 학생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학년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선배고 나이도 많으면 내가 번호를 말하고 저쪽이 받아 적어야 되는데 선배님 그거 적으세요. 저 010에 뭐뭐에 뭐뭐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편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 했죠. 이게 뭐 얼마나 불편하다고. 편하게라고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나요. 아, 핸드폰이 후배가 그때 핸드폰 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얼마나 편한 문명의 이기인데 이거를 맞아. 누가 먼저 부르고 누가 적고 선톡을 저쪽이 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후배는 편하게 이걸 그냥 자기는 받아서 저장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선톡이랑 선문자도 안 해서 먼저 하셨대요. 아, 선톡과 선문자란 용어 자체가 이미 여기 위아래가 강하게 느껴지죠. 아. 예.
아, 올해 꼰대상 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올해 우승자 같다고. 예, 연말 대상급이다. 예. 예. 이런 거 거슬릴 때 있나요? 폰 예의. 오, 저는 폰. 폰 가지고 뭐 예의 뭐 이런 거. 폰 군기 없다? 네. 굳이? 굳이. 알겠습니다. 어, 과 후배도 아니고 동아리 후배인데. 그러네. 예. 진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만약에 선배가 기분이 안 상하려고, 익명 최님이 기분이 안 상하려면, 후배가, 선배님 제 번호는요, 010에, 예? 뭐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불러줄게. 자, 저거, 폰 켜. 010에. 완전 무서워. 이렇게 써야. 넵, 넵 이러면서 볼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선배니까 내가 부를게. 이래야 되는 건가요? 무서워요. 와, 정말. 요즘 뭐, 대학생들 사이에 학과에 따라서 어, 군기가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그게 외부에 드러나서 욕먹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어, 그래. 지혜야, 폰 켜봐. 나 번호 불러줄게. 011에 이름 일단. 예. 저형 사연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면 서로 진짜 번호 교환하고 싶으면 먼저 그냥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난. 그쵸. 어... 아니 그러면 후배가 여기서 예, 익명 최님에게 딱 입맛에 맞으려면 이랬어야 되나요? 선배님 번호 좀 불러주세요. 어. 폰을 대고 그렇죠? 공손하게 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011에 받은 다음에 선배님 제가 문자 드릴게요. 문자 갔습니까? 누구입니다. 문자 내용에 지혜 선배님 저 연인데요.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어, 연인가 나한테 맨 처음에 그렇게 한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진짜 그렇게 한 딱 걸렸네. 그래서 제가 선배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아, 그때. 거기 단문으로? 네. 어, 연희야, 언니야. 어, 나 선배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언니라고 해. 이렇게 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블 편합니다. 아니요.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데. 언니 강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명예 전당이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희 씨가 이걸 넘네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자, 이분의 꽃뮤지수는 몇 점인가요? 꽃뮤지수는 6점 드리겠습니다. 예. 5점을 넘어서. 5점 만점에 6점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의 꼰대 어떤 분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익명 채님 아니실까요? 예. 아니, 꼭 점수가 높다고 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어. 진짜 마음에 드는 사연. 완전 이건데? 이분이다? 네. 익명 최님에게 네. 선물 드리겠다. 네. 꼰대지만. 네. 알겠습니다. 어, 그만 놓으시라고 좀. 예. 자, 오늘의 꼰대 익명 최님께 배너답 삼형제 제2의 뚠티를 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이거. 네. 예. 처음으로 받으시는 분이네요. 예. 이번 주 코너에 선물 당첨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뚠티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도를. 예. 자, 오늘도 지혜 씨와 함께 했는데. 아. 예. 오늘 하나 더 읽었어요, 저희. 그럼. 아니요. 그때도 네 개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꼭 다섯 개를 읽어야지. 오늘도 즐거웠고요. 저도요. 예. 쓰리 꼭 볼게요. 오늘 가서. 제가 쭉 생각해봤는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볼 거예요. 불안해졌어요. 쓰리 보고 와서 눈물 흘린다고 했어요. 쓰리 보고 와서 그냥 잘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더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예, 다른 애니메이션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 아니.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오늘도 지혜 씨와 함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뭐 버즈보고 로봇이라고 그러지. 무슨 뭘 스릴 보면서 울 리가 없어. 겨울왕국 봐야 되나? 겨울왕국은 볼만하지. 월이 봐도 안 울 것 같아. 이렇게 막 미래 이야기. 월이가 그건가? 그 로봇인데 쓰레기. 아, 그건 봤어요, 저. 어, 슬펐다?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초등학교 때 본 거라서. 와. 그냥 진짜 미래를 보는 느낌으로 봤지, 막. 아, 쓰레기 치우는 로봇이 다 그냥? 그 나이 먹고 보면 좀 쓸쓸한 게 있어요, 그 정치가. 업. 업은 안 봤어. 업 안 봤고. 업은 조금 성인 취향이라고 봐야 되나? 아닌데, 토이스토리가 제일 보는데. 최강을 지금. 아, 토이스토리가 제일 어른스러운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봤어, 인사이드. 그건 봤다 그랬지. 거기서 빈공 때 눈물이. 아, 저 그거 보고 안 울었어.
빙봉? 빙봉? 그, 저도 안 왔는데? 그, 아, 아, 빙봉이 사라지잖아. 사라지니까. 아니, 그, 걔, 그, 뭐? 기차, 그 자동차, 어, 걔가 어. 사라지고 안 울었다고? 어. 그 눈물, 거의 강요급인데, 그거 정말. 아니, 눈물 버튼인데. 토이토이 쓰일 때 얼마나 됐죠? 다들 보시는구나. 토이토이 때 울었어요. 만난 아, 내가, 올라프, 내가 되게 요구대. 인간적인 사람이었어, 보니까. 아니, 감성이 좀, 감성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 보다가 인사이드 아웃은 그게 거의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공식화된 난 걔 나올 때부터 그런 캐릭터라는 걸 직감했는데도 슬프던데 그 전형적인 그 올라프라든지 눈물 짜내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겨울왕국도 올라프 보면서 되게 불안했거든. 아,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돼 있는 앤데에서 마지막에 녹나 싶었는데 뒤에 올라프 뭔지 몰라. 아, 아 맞다. 울라프가 뭔지 모르. 아 울라, 아 울라프 나. 울라프 말고 올라. 울라프 알아요. 그 레리코는 많이 들었겠지. 레리코. 울라프 눈사람. 왜냐면 그 잠옷을 봤었어요. 레리코 노래가 그렇게 좋으면 보통 어 이거 어디 나온 노래지? 그래서 찾아보고. 그 겨울왕국에 나온 노래인 건 알았는데. 만화라서 굳이, 굳이. 굳이 봐야 되나. 그냥 어쩌다가 TV 틀다가 해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보게 되는 정도. 엘사 이렇게 보고 와 되게 만화다. 만화다. 아, 이게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 진짜 생각이 안 드는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거 보고 우세요? 아 겨울왕국을 진짜. 아니 그러니까 토이 스토리 3. 아니면 인사이드 아웃이나 인사이드 아웃은 좀 이렇게 그 펑펑이 아니라 아! 아! 이런 그거랑 업 업도 업. 많아요. 업도 눈물 납니다. 업은 앞부분에 울어. 사람 그러니까 나와요? 업은 앞부분만 사람이 나와요. 사람 앞부분 아니, 보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캐릭터가 사람인 거죠. 업은 앞부분 본 다음에 안 슬프면 그 다음에 안 봐도 됩니다. 뭐 앞에 뭐죠? 아, 나 약간 젊은 날들을 네. 빨리 돌려보. 그 슬프잖아요. 네. 뭐 그 라라랜드의 라라랜드의 마지막 라라랜드만. 라라랜드 라라랜드의 뒷부분을 업은 앞부분에 보여준다. 야, 오빠 열받았죠. 아니 외로운 싸움 하고 계시는. 오빠 라라랜드 라라랜드 봤나? 라라랜드 안 볼 수 있지. 라라랜드 안 볼 수 있어. 안 볼 수 있지란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외화니까. 그 라라랜드 한참 할 때 제가 그 행사 때문에 헐리우드 거기를 갔었었거든요. 미국? 미국을? 근데 별로 그렇게 LA 거기? 네. 그렇게 막 크게 그 라라랜드 보고 갔으면 저는 진짜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호텔 안에만 있었어요. 아 LA 가가지고 호텔에만 있었다? 거의. 디즈니랜드나 뭐 거긴 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셜. 아 유니버설 어땠어? 그것만 재밌던데 막 물 뿌리는 거 물쇼만 재밌어. 아, 트랜스포머 안 탔어? 탔어. 근데 별로. 그게 다 3D 안경 쓰고 타는 거니까. 아 잠깐 트랜스포머를 안 봤다 그러지 않았어? 응, 안 봤어. 근데 그냥 뭐 놀이기구만 타봤다? 놀이기구가 다 그냥 3D 안경 쓰고 타는 놀이기구라. 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못 느껴. 아 트랜스포머 제일 재밌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스파이더맨 보고 그 거미 그거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지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카우보이더라고. 그 물쇼 모르세요? 물쇼? 아 그때 몇 개 못 봐가지고. 물쇼? 그 앞에서 막 물 뿌리고 막 난리 나는 거 있는데 혹시 그거 비행기 막 그, 날라오고 막 터지고 막 아 양동이로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 아, 워터밤? 어, 맞아요. 그거. 워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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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그건 안 봤어요. 아니야. 롯데월드가 더 재밌었어요. 네, 포기하다가도 제가 받았을 때 다시 화나시는 거 알죠? 아니야.
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구나. 네네, 끝곡. 아, 가오끼 너무. 공원 여행 페퍼톤스입니다. 아, 나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씨가 공명하면서 뭐 클로징 없지? 뭐. 네. 예, 그냥 네.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가볍게 인사해 주시고. 자, 갑니다. 해성재텐 금요일 방송 오늘도 러블리즈 지혜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가지 않는 분량 토크가 더 재밌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 토크할 때 화나죠? 아니 아니요. 저는 모든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추천해드리고 싶다. 예. 왜냐면 그 같은 멤버들끼리는 같은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 서로 추천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DHC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저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안 봤어요. 네. 네,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저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명언 버즈 로봇이죠? 네. 버즈 로봇. 예, 네, 그 로봇 그거 이름이 뭐죠? 버즈. 하고 네, 오셨고. 그 안 카우보이, 말했는데. 카우보이 이름 뭐죠? 우디. 예. 그 참고로 우디, 아.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틀린 말, 버즈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거, 우주인. 그거 버즈가 하는 소리라고요. 1탄에서.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 아니, 보면서.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라고요. 그거 답답해가지고, 제가 진짜. 아, 정말. 알겠고요. 자, 가세요, 가세요. 자, 끝 인사해주세요. 네. 이거 하면 되네요. 예. 네, 마지막 곡은 공원 여행,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고요. 예. 네.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에 배송제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열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많이 열받았대요. 안 났어. 고맙습니다. 김 선배님이 코로 놀릴 때보다 더. 어때, 궁 읽고 가야지. 이거 아이폰? 나 이거 아이폰. 세 개짜리. 굿. 세국돌. 아, 50분이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튀어지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들 많이 나왔네. 제가 오늘 가서 업이랑 아니야, 토이스토리 먼저 끝내고 토이스토리 먼저 봐요. 근데 이 편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이 편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토이스토리 중단시키기 좋을 것 같은데. 토이스토리 봐. 아, 인어공주는 안 봐. 안 봤고. 네. 미녀와 야수? 거기 알라딘? 응? 있었어요. 미녀와. 미녀와 야수라는. 전 동화책으로밖에 안 봤어요. 옛날에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알라딘도 못 봤어요. 미녀와 야수랑 알라딘은 그냥 실사 영화로도 나왔는데. 알라딘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잖아. 그거 안 봤어. 판타지니까. 라이온킹.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봤죠. 해리포터는 좋다.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업 궁금하다. 업은 좀 그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업은 약간 그림인 거죠. 만화긴 만화인데 캐릭터가 토이스토리 같은 건데 사람이 나오는. 어차피 그 남자 주인공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 사실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어, 코코. 코코 슬프죠. 코코는 약간 가족을 건드렸고 생가치로 같은 건가? 생가치로 봤어? 아, 그 어렸을 때 이거 어렸을 때 생가치로. 어? 뭐? 스티커. 이게 누구예요? 아, 그거 굴리트인데 굴리트라고 축구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위대한 축구 선수 얼굴이. 이게 무슨 증명사진처럼 크기가. 그걸 성적부 얼굴을 합성한 거. 꼭 노트북 같은 데 붙여야 돼. 핸드폰에 붙여야겠다. 아니야.
우와. 왜 말려? 스티커. 다 둘이. 또 있으면 또 주시면 안 돼요? 아, 어, 위에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진짜? 많이 주세요. 우와. 그 영상으로 좀 찍으면 어때? 좋아. 멤버들에게 스티커를 줘보아. 또 무리하지 마라. 만들려고 그래 자꾸. 아, 그런 거 참치 조사기 같은 거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냥 꼭 보고 올게요. 안 봐도 돼.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웃겨. 시작할까요?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껐어요? 아니요 아직 안 꺼졌어요. 끕니다.